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아서 온 그 동산을 헤매는데 그 동산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동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가득한 동산에 올라와서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라도 가져갈 그러한 용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재산이 많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래서 그 머리카락으로 직접 자기의 몸으로 닦아주는 그 처절한 그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일곱 귀신을 몰아내주는 것도 고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하와 거듭난 하와 또 인간의 아담의 표현에서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결합을 우리가 인간의 결혼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은 그것을 몇백 배 뛰어넘는 그런 황홀한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느껴보는 생명의 한이와 지극한 생명의 기쁨 그리고 죽음의 어떤 그 스트레스 압박으로부터의 그런 자유함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체험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무덤에서 이 마리아는 서서 울고 또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은 공동묘지 가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 나도 저 죽음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죽음은 죽음을 낳고 죽음은 우리에게 낙심을 낳고 우리의 마음이 할 것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실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왜 주님의 시체를 이렇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자기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마리아가 말하는 장면을 연상해 봅시다. 예수님 속으로 얼마나 참 이상하겠습니까?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 시체를 가져갈 테니까 동산직이여 그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 신전을 알지 못하고 그는 말하기를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당신이 그 시체를 가져갔거든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이 처절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는 사라지고 그 시체에 누였던 그 곳에 바라는 머리 쪽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는 발밑 쪽으로 앉아 있더라라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두 천사를 무덤 안에서 보게 되는 최초의 성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시체는 사라지고 머리 쪽에 천사 하나가 앉아있고 다리 쪽에 천사 하나가 앉아있는 것을 보통 눈으로 안 보여주죠. 근데 왜 마리아의 눈에는 보이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두 천사를 보게 될 때, 제, 여기 기록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야, 천사를 봤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는 했으나, 한편에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믿음으로 있긴 하나,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게 사실일까 하는 또 반사적인 그 인간의 생각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믿음과 나의 생각이 오락가락 할 때 인간은 이 말도 하다가 저 말도 하다가 하는 갈등의 요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 두 천사가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라는 강한 암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이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묘지나 무덤에 가면 다 웁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너는 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최초에 말했냐면요, 너는 이 동산지기가 되라. 이 에덴의 동산에 동산지기가 되어서 너는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내 대신에 이 동산이 이 집이다. 그러니까는 너는 이 동산에 동산지기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집지만 큰 축복을 아담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그네 동산지기가 됐어요. 거기다가 또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이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 안에 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나라는 말은 액자 속에 액자다 이 말은 결국은 깊은 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네가 영원히 하와와 함께 하려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며 또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도 다 소멸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담이 비록 영생을 못 누렸지만 그러나 아담은 경험했습니다. 그 짧은 행복이나마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이토록 택하여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잖아요. 너는 이 동산에 동산지기 하거라. 말하면 청지기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했더랬다면 동산지기를 계속 할 수 있었겠죠. 그와 오늘 성경은 왜 구약에 나오는 그런 흙으로 만든 아담이 실패한 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저 공동묘지에 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일으키고 자신이 일어나고 또 무덤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반대되는 그림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게 성경을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소위 콘트라라는 말은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콘트레스트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노린다기보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나오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게 무슨 무덤이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 내강이 막 흐르고 동산을 적시고 막 열매가 탐스럽게 막 주렁주렁 열린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나그네예요. 왜? 이게 우리의 그런 물질 세계도 나그네라고. 그런 속에서도 비록
그들이 천년에 그 나그네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짧지만 경험했습니다. 그 행복, 그 추억,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 인간은 그 한순간이라도 기억 속에 남기려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자기의 그 메모리에 담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요즘 보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뭐 스마트하게 다 찍어가지고죠. 옛날에는 사진을 보려면 그 사진관에가 인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깨지사예요, 한 장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뽑을 거냐 말 거냐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뽑으려고 쳐가지고 갔거든요. 예, 뽑아가지고 그것도 막 니바라 내바라 뭐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메모리 하는 기능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죠. 어떻든 인간은 그런 경험이라도 영원히 자기 머릿속에 또는 사진 속에 담아두려고 하겠죠. 왜? 왜 그래야 합니까? 인간의 시간은 패스 지나가니까요. 오늘의 내가 다르고 내일의 내가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가 다르다는 걸 자연스러운 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늘 변함없이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규정을 들었고요. 신명이 새롭게 되는 자들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런 밭, 땅, 흙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하나의 그림으로 픽처링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 밭이요 흙입니다. 그래서 시부리는 분명히 보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이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가 왔다라는 시를 뿌렸는데도 그 깊은 소식을 마음 안에 심지 않고 그냥 여기 생각 속에 패스 지나가 버려. 길가에 심은 씨앗은 이들이니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왔다라는 시제, 현재성, 왔다라는 이것을 안 받은 사람은 시를 아직도 마음에 뿌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시를 손에 잡고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근데 여기 앞에 금덩어리를 보면 금덩어리 하고 이리 놔버린 금덩어리 또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아닌데 아 그래 내가 뭘 치고 있었지? 이거 떨어져 길가에 뿌린 씨앗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시제를 놓쳤기 때문에 질문을 항상 제가 학생들 질문 들어보거든요. 그 순간에는 못 물어보다가도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계단 내려가면 쪼록 따라오고 질문 1 제가 벌써 뒤에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왔다라는 말은 안 들렸습니까? 왔다라는 말은 그걸 이해하는 거 안 되는데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는 거고 왔다라는 동사는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소리 했더니 얼굴이 멍멍 때리는 얼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을 끝까지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무엇을 입맛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찬양은 그래서 이제 고조되는 겁니다. 반복의 고조는 찬양의 메리트죠.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혹시 임할 건가? 이러다가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열 동안 아마 아이고 임했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인간은 반복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한다. 생각에 다른 생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자리 잡으려면 그걸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아웃시키려면 테이크아웃하고
주님의 성령이 여기 임하려 하면 열 번은 불러줘요. 그래야 아 그래 임한 것 같아. 맞아 지금 마음에 누가 찌릿하게 왔어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 하나님 나라와 바로 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상한 마음을 또 내가 개강시는 낙심과 고통을 이렇게 빗자루로 썰어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무슨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면 나하고 병자리나 자꾸 때리나. 근데 이상한 거는 우리는 아주 저작하는 것을 배웠죠. 성령이 임하면 막 남을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임해도요, 방언을 해도요, 자기의 깊은 곳에 쾌락을 주는 방언이 있고요, 남이 드러나고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럼 성령을 왜 줍니까? 여러분이 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가? 성령이 마음에 왜 배옷을 벗고, 배옷을 벗고, 진리의 띠를 띠고, 기쁨의 띠를 띠고, 춤춥니까?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라.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 우리가 정신 먹고 나서 막 기쁨의 띠가 안 띄어져. 요 이런 즐거운데 우리 마음과 심령에 나눔이 그렇게 지속되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인간이 울고 막달라 그렇게 믿음 좋은 막달라도 아니라도 울면서 묻은 속을 드러났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막 주님의 시체를 찾습니다. 두 천사가 여자의 왜 어째 울는가? 그 두 천사의 말이 정말 아주 짧은 쇼트 멘토링이지만 아주 임팩트가 대단한 말. 그 여자여 어째 우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 아니냐?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버리면 너도 시체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너도 사는 거지. 그러다는 그 공동묘지를 저 옛날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성화시켜가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한번 이제까지의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단지 한 명의 부활이 끝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며 낙원의 기쁨과 동산의 기쁨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언제 이곳이 공동묘지였어? 여기에 다 빈부덩이야? 다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무덤으로 보입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볼 수 있죠. 믿는 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부활을 쫓아 다 살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과 인식이 다릅니다. 흙으로 만드는 아담도 이토록 낙원을 누리다가 죽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분은 어떨까요?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이 새로운 등산지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내 마음에 부어주는 그것은 에덴의 동산에 흐르는 내 강과 같이 이 마음을 적시고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에 모든 세상의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다 적시고 너를 위로하며 늘 기쁨으로 배불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다스림은 신적인 낙원과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까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깨달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결합보다 더 온전한 결합은 예수님과 여러분의 결합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들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결합은 얼마나 완전한 결합인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결합은 땅에서도 잠깐이라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경험과 체험이 지나간 시간이 되지만 너와 하나님과 너와의 결합은 지나간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계속되는 지금 이 순간에 예배의 희열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환타지니 그거는 내 마음에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은 폭을 따라 이루어지는 얘기지. 그 지경을 넓게 가진 자는 그 마음에 더 넓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희락을 더 많이 누리고 당연한 어떤 사람은 30배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60배, 100배를 누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는 끼가 있는 자가 길을 많이 열면 많이 들리는 것이고 적게 열면 적게 들리는 것이 내 생각 안에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야, 내일 뭐 해야 되지? 아, 내일 이 일이 과제가 있는데? 아, 내일을 염려하면. 그러고서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 것도 이런 시간이 모자라고 생각이 너무 많고 우리는 복잡합니다. 나를 단순화시키며 나를 어린아이처럼 돌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박하사탕을 먹었던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는 그런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자는 그런 바로 그 마음과 심령에 벌써 에덴에 돌아간 자요. 성령의 강물을 마시고 성령의 생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주의 자로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고백해서 우리는 결코 줄이지 말아야 하며 목마르지 말아야 하며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될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더러운 귀신이 와도 도망치며 또한 모든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앗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먹고 희락, 화평이라는 또 다른 과일을 먹으며 오래 참는다는 절제의 그런 과일을 또 먹습니다. 그것은 낙원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천상적 윤리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윤리를 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고 온갖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윤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윤리가 아니라 우리를 상처주는 윤리랍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며 용서하며 양선하며 충성하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의 많은 과일들을 오늘 여러분이 자꾸 이것도 먹어보고 사랑도 먹어보고 기쁨도 먹어보고 화평도 내가 먹어보고 오래 참는 절제의 열매를 내가 먹을 때 여러분의 신령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이만하니까 할 때 주님은 어느 때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너는 인자에 오는 날과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고 있다. 인자에 제일 많은 날은 물론 때가 때를 가리고 이때다 저때냐 현재냐 미래냐는 시절을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요. 인자에 오는 날 하루를 보지 못하고 너는 말 건데 하나님 인자에 나는 오는 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의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질문할 때 언제 오나이까, 어느 때 오나이까 하고 그렇게 묻는가?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지만 너는 결코 그거를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정죄다. 그것이 죽음이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나그네 과일을 온갖 것을 다 주어도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나는 새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신의 생각입니다. 왜 자신의 생각에 놀아납니까? 믿음으로는 우리가 찬양하거든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것도 반복해서. 그러면 그거는 노래로 끝나는 겁니까? 잠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리얼 라이프가 되고 진정한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한다. 다 무덤입니다. 다 내놓으라는 공동묘지예요. 우리의 신명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따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여러분은 새동산 지기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야 나는 주님 시체 찾으려고 온 공동묘지를 밤새도록 뛰어다녔는데 세상에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게 그 자리가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왜 부르냐? 내가 바로 주님이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라오미란 말은 어우 선생님이시네요. 아니나 시체를 찾았는데 어떻게 살아계셔요?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하나 전할 게 있다.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네가 열두 그 제자들에게 전할래? 예, 제가 할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았네 말았네 하는 열두 남자들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두 명의 남자들은 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지. 조당가? 조당? 기우고 했네 또. 베드로가 막 업고 막 정치가 이만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베드로. 부활할 것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가냘픈 힘없는 여자지만은 12명을 합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게 하나님 나라. 저는 우리 진실교 여러분들이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모든 무덤은 다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 곳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창세기의 나그네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